고대 기술에 있던 이 헤이나라 밑에 있는 나라라는 뜻의 이 야마토 한자로 하면은 일본이 되는데요. 이 지명이 원래 큰 헤이나라라는 뜻의 고대 구야국, 즉 경상남도 김해 아래에 세운 나라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 한국 고유의 유전자인 오원비투 이 북의 유전자가 바로 고대 이 고조선 땅에서 중원으로 내려가서 기원전 16세기 중국 최초의 공인 왕조를 세우고 한자를 만들었던 상나라, 이 상나라를 이은 부여, 이 부여의 후예인 한반도 이해, 그리고 고대 일본 사람, 왜 사람들이었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북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목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역시 현재 이 중원보다는 한국, 일본, 중국 남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4년 중국 길림대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즉, 고대 상나라와 한국, 일본, 중국 남부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전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 상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위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요. 해 또는 흰색을 의미하는 이 국호는 이후 부여, 중국어로는 후입니다. 휘, 부여의 정식 국호인 예, 중국어로는 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동진에서 세운 동부여, 즉 동해, 부여왕 해모스와 헤브르의 성씨인 이 해, 백제왕의 성씨인 부여 또는 여, 큰 해를 의미하는 가야, 고대에는 구야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어로 이 야는 예라고 불려요. 같은 발음입니다. 예, 이 부여인들이 남하에서 세운 백제의 마지막 국호 남부여, 한자로 하면은 남일이 됩니다. 남쪽에 있는 태양이란 얘기죠. 어순을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해이 남쪽이라고 돼서 일남이 됩니다. 일남은 일본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국가의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부여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야마토인데요. 외라고도 합니다. 이 외는 예하고 같은 뜻인데요. 이 남부여가 예 마토, 즉 예예 마토 밑에 있는 일본을 고유어로 표현한 말이 이 야마토입니다. 이쪽은 이제 그 상나라의 동부 세력이라고 할수 있고요. 상나라 서쪽 세력으로 가면은 이 산동반도 아래에 있었던 이 월나라, 중국 동부의 월나라, 중국어로는 위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하하여 건국된 이 백월 국가, 그리고 한나라 당시 이 베트남의 국호인 일남. 일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월남의 뜻을 유추할 수 있는데, 현재 베트남 국호가 월남이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뜻이에요. 즉, 위에가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남은 일본, 즉 해국가, 즉 월의 남쪽에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일본하고 통하는 국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 한반도부터 요 베트남까지 이 지역들은 상나라 목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상나라계 예족 국가들 중에 이 동쪽 최남단 규슈에 있었던 이 야마토, 즉 해나라 밑에 있는 나라라는 뜻의 이 일본 국호의 기원이 한반도 이 예를 이은 가야의 대표지인 경상남도 김해, 즉큰 해를 의미하는 고대 구야국이었다는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가야의 중심지 김해에는 가야의 시조 수로왕이 내려왔다는 전설이 깃든 구지봉이 있습니다. 이 구지봉의 구자가 한자로 거북구자라서 거북이하고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지봉의 원뜻이 큰치, 구치, 구치에서 왔고 이 뜻은 큰 사람, 왕이라는 뜻이었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 미국에서 로이터 통신 수석 부장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신 이 강영원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강 선생님은 한국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방송국에 출연하시면서 많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 강영원 선생님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수행 전문 촬영 기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실 만큼 미국 최고의 기자이시자 필리처상을 2회 수상하신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신 이유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구글에서 검색어로 한국을 치면 한국의 매력 있는 문화가 제일 먼저 뜨게 하는 것이 한국에 온 목적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신 뒤에 찍은 사진들을 잠시 감상해 보시죠.
현재 선생님은 한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시기 위해서 코리아 헤럴드, 미주 한국일보 등에 꾸준히 기고문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 자제분들이 아직 대학에 다니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로이터 통신 수석 부장직을 사퇴하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뜻깊은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진 한장한 장을 위해서 이 전국 곳곳의 높은 산, 깊은 바다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누비고 다니십니다. 어느 날 강영원 선생님께서 경남 김해에 들리셨다가 이 수로왕이 내려왔다는 전설이 깃든 구지봉 고인돌에 이 한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이 한자의 뜻을 저한테 여쭤보셨는데요. 읽어보니까 구지봉석, 즉 구지봉 바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관이 강 선생님께 와가지고 그 글씨를 천황이 태어난 곳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해석이 맞다고 하면서 구지봉이 원래는 대왕의 봉우리, 즉 구이, 구지, 구치, 큰 치의 봉우리라는 사실을 강영원 선생님께 설명드렸습니다. 백제 초고왕의 고자, 고유왕의 이 고자는 중국어로 모두 구로 읽힙니다. 고유어로 구이, 구지와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죠. 이 구는 크다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백제를 구다라라고 하죠. 구이, 구지, 구치 이 말은 부여와 백제에 등장하는 큰 사람, 큰 치를 의미하는 왕의 호칭입니다. 즉, 웨인, 예인이라고 불렸던 이 부여 사람들이 북방에서 남하해서 세운 가야 역시 대왕을 구이, 구치로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을 의미하는 이 이가 사이시옷이 추가돼서 지로 자주 발음됐습니다. 지나 치로 발음됐죠. 그래서 건길, 원래는 건길 입니다. 건길인데 건길시옷지, 건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을지문덕 역시 을지, 뭐 일본의 이지의 기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고 관리직을 말한 것 같습니다. 을지 최고 관리직을 가진 문덕이라는 분입니다. 고구려 최고 관리인 망리치, 모리치죠, 모리치, 모리치, 즉 머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신라의 자분한지, 제한지, 알한지, 일고지, 기폐한지 모두 이 지는 큰 사람, 높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세 나라에서 모두 같은 말을 썼다는 얘기는 이세 나라 모두가 부여계를 이은 같은 민족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해 구지봉을 이 구수봉이라고도 합니다. 모두 한자를 감안해서 이 거북이 봉우리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거북과는 상관이 없이 구지, 구치, 큰 이, 큰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큰 치의 봉우리, 큰 이의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대왕의 봉우리라고 할 수가 있죠. 대왕은 가야의 시조 수로왕을 말합니다. 수로왕이 구지봉으로 내려왔다고 했죠. 이 해를 의미하는 동해의 예, 일본을 의미하는 외, 이 옛사람, 외사람들은 서기 4세기까지도 한반도의 주요 세력이었는데요. 이 구야, 즉 김해죠. 이 김해는 외 세력이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겨루면서 최후까지 버틴 외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지봉의 구가 크다는 의미라면은 구야 할 때, 즉 김해를 고대는 구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야의 야는 동해의 예고, 일본을 의미하는 외하고도 같고 한자라면 해가 됩니다. 가야의 야 역시 야야야 구야 이 김해 야 전부 김해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전부 중국어로는 예로 읽힙니다. 예, 이거는 후이고요. 이거는 고대 발음으로는 오에 호에 이렇게 발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해의 고대 지명인 구야, 가야 등은 원래는 큰 태양의 나라, 즉 대일이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한자 음문학에서 세계 최고권위자이셨던 고 유창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유 박사님은 동해를 의미하는 이 예가 고대 발음이 외, 회 등으로 발음했었고 이 발음이 일본을 의미하는 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동해의 예나 일본의 외가 같은 국가였다는 말씀입니다. 국거뿐 아니라
이 외, 예, 부여, 멀리는 이 상나라가 하나의 문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순장 풍습, 무릎 꿇는 풍습, 초기 고조선에서 시작된 이 갑골 풍습, 토기 문화, 무덤 양식 등 다양한 유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11세기부터 이 한반도에 일찍 정착한 이들 예족, 즉 외족 사람들은 줄곧 한국 고대 사회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는 기원 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제 강국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중국 기록을 보면은 한국 기록하고 좀 다릅니다. 이 서기 2세기 말에는 고구려 백제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서부의 이 한, 이 동해로 알려진 예가 강했다고 합니다. 이 삼국사기를 보면 2세기 말 당시 신라는 서기 172년 진한계 박씨 세력을 몰아내고 이 동해 세력인 석씨 세력, 즉 부여, 외 세력이 이 진안을 장악합니다. 이후에 이들 동해, 즉 동부여 세력은 가야까지 차지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 동부와 남부를 장악한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에 여동태수 공손강이 3세기 초에 한반도 남부의 한족과 동부의 예족을 정복해서 한국과 외국을 대방에 속하게 했다고 합니다. 3세기 초이 공손강이 군사를 일으켜 친이 한과 예는 이 삼한의 한과 동해의 예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후에 외한이 대방에 속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즉 한은 뭐 같지만은 이 예가 예 민족이 세운 나라가 외였었던 것을 이 삼국지 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동태수 공손강에 의해서 약화된 예, 즉 외는 이 한국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왕도 마흔에서 파견하게 되는데요. 246년에는 이 한국의 왕 신지가 이 진안의 종주권 문제로 대방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이 당시 북방에 일부 남아있던 예, 동해죠. 이 동해는 249년에 고구려에 망합니다. 3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예, 즉 한반도 외는 영향력이 크게 사라지고 일본 열도 규슈로 넘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세기 초 일본 열도로 넘어간 한반도 예의 남쪽 분국이 바로 외이며 그 수도가 바로 이 규슈에 있던 예마토, 뜻은 예의 아래에 있는 나라란 뜻입니다. 즉 태양 밑에 있는 나라란 뜻인데요. 한자음으로 야마데, 한자 뜻으로 보면은 일본이 됩니다. 이 예의 마지막 근거지인 가야, 즉이 구야국은 구야 한국이 됩니다. 그래서 외이 통로지자 기원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반도 외, 즉 예, 부여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예 사람들은 4세기 초에 다시 한번 한반도를 통일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하겠습니다. 구야국, 즉현 경상남도 김해의 원 뜻이 큰 태양이란 뜻이었는데요. 야, 마또 한자로 일본이 된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238년경에 이 조조의 위나라가 이 백제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던 이 공손씨 세력하고 적대적으로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위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이 공손씨 연나라를 협공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공손씨 가문은 3세기 초에 위나라 요동태수로 있으면서 한반도 외를 공격해서 이 외를 일본 열도로 몰아내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공손씨 세력이 위나라에 망하자마자 일본 열도 규슈에 있었던 외가 위나라에 속하게 된 대방군의 사신을 파견해서 화해를 도모합니다. 이 위나라는 이에 대한 답방으로 서기 240년 중국 정권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열도 외를 방문해서 그 위치와 풍토를 정사 삼국지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삼국지에는 외국을 처음 소개하면서 외가 서기 1세기 한나라와 교류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외는 일본 열도에 있는 외가 아니라 한나라 말까지 한반도 동부와 남부에 강한 세력을 유지했던 예, 외, 즉 동부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기 57년 이 외노나라, 이 노자는 누리를 말합니다. 조선을 누리진이라고 했죠. 즉 외나라에서 공물을 바쳤는데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외노는 외나라의 가장 남쪽 경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국의 가장 남쪽 경계다, 외노가. 이 외국이 그러면은 가장 남쪽이라고 하면은 어딜까요?
한나라 광무제가 이 외노 나라의 도장을 하사한 이 도장이 이 규슈체 북단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 외나라의 가장 남쪽 경계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최남쪽 경계고, 그럼 이 북쪽에 외가 있었다는 얘기죠. 한반도 전체가 북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그 외를 가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야, 즉 외노 나라가 한반도 신라, 백제, 고구려에 밀리면서 급하게 오다가 이한 섬, 시카섬이 있는데요. 시카섬에 조난을 당했건 아니면 임시로 묻어뒀건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가 한반도 전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남쪽 경계가 이 외노가 되는 거죠. 그 뒤로 약 200년 뒤에 위나라가 외국의 사신을 파견할 당시인 서기 240년경에 외국은 3세기 초 공손씨 연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크게 축소되어서 한반도 남부 전체가 한국에 속하게 되고 외국은 규슈로 축소가 됩니다. 이 삼국지에 보면은 구야한국, 즉 김해는 이 변진 12국이라고 해서 변한이죠. 변한 12국에 속한 나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당시 구야한국, 즉 김해는 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나라는 서기 240년 이 대방군에서 이 외까지 가는 이 여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일본으로 추정되는 이 구야한국, 즉 김해에서 비로소 바다를 건너서 이 천여리를 가면은 대마국, 즉현 대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관리를 큰 관리, 대관은 비구라고 하고요. 부관은 비노모리라고 했답니다. 일본 발음으로는 이건 희구라고 하는데 희구, 희노모리 이렇게 읽는데요. 이 대관의 대자가 그러면 희구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희라는 말이 전부 관리를 나타내는 말인 걸알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희희, 일본어로 희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희구 하면은 사람 중에 구, 큰 사람. 이 구자가 대라는 의미인 걸알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구자의 구가 이 구야한국의 구하고 같습니다. 즉 김해의 구야한국이 원래는 대야란 뜻이에요. 야는 해라고 했죠. 즉 대일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 관리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부관을 희노모리라고 했는데 희는 사람이라고 했죠. 너는 뭐뭐 의죠. 모리는 뭐겠어요. 머리죠. 즉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사람의 우두머리. 이거는 사람의 큰 사람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구희라고 하면은 구야가 됩니다. 즉 구지봉의 구이죠. 구이.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희구는 사람 중에 큰 사람이고 구희는 큰 사람, 왕을 의미합니다. 서기 240년 대마도 상황을 삼국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토지와 산이 험하고 숲은 길이 많고 도로는 짐승이 다니느니라 마찬가지고 처녀가 있는데 좋은 농지가 없고 살아있는 해물을 먹으면서 배를 타고 남북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기록은 현 대마도와 일치하고 있는데요. 이 대마도 사람들이 식량을 찾아서 남쪽과 북쪽을 왕래한 것을 볼때이 한반도 김해와 일본 규슈는 잦은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마국의 남쪽에는 일대국이 있었고요. 현재 이끼섬입니다. 그 아래로 말로국, 그 아래로 이도국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쪽에 여왕이 다스리는 외국의 수도 야마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야마대국은 삼국지에는 야마일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후대 사서들이 모두 야마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마대, 즉 야마토의 오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야마대 왕국은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요.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일본의 첫 왕조 국가입니다. 네, 현재 일본에서는 이 야마대, 즉 야마토가 규슈에 있었다, 아니면은 교토, 오사카, 나라 같은 일본의 주요 고대 도시들이 모여 있는 긴키 지역에 있었다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삼국지를 토대로 야마대국을 분석해 보면 최초의 일본 왕국 야마대가 규슈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국지에는 이 대방군에서 야마대까지가 총 1만 2천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방군에서 김해까지가 7천리입니다. 그리고 이 김해, 즉 구야한국에서 대마도까지, 대마국까지가 1천여리가 됩니다. 대마국에서 일대국까지가 1천여리고요. 그래서 여기가 2천여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7천 더하기 2천 하면 9천리죠.
이 12,000리에서 9,000리를 빼면은 3,000리가 남는데, 그러면은 일대국에서 3,000리를 가야 야마대국이 나와요. 그럼 3,000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구야 한국에서 일대국보다 조금 먼 거리입니다. 이게 2,000리니까요. 그래서 일단 말로국을 거쳐서 여기가 천리쯤 되고 다시 남쪽으로 이주하면 2,000리쯤 되면은 이게 이 규슈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야마대국은 이 긴키 지역이 아닙니다. 이 대마도에서 이 이끼 섬이 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리의 3배 정도 되는 곳에 이제 야마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3배 정도 거리, 요 거리의 3배 정도 말로국 거쳤다. 둘, 셋. 현재 구마모토 지역이 야마토였다는 얘기죠. 즉 일본이 여기였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나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이 규슈의 야마토는 서기 500년경 일본 열도를 이 최초로 통일한 백제 곤지 세력에 의해서 현 긴키 지역, 즉 교토 오사카가 있는 기내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현재 도쿄로 옮겨진 시기는 1868년이고요. 따라서 고대 일본의 중심지는 현 도쿄가 아니라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 서부 규슈였던 것입니다. 이 야마토는 이 야가 예입니다. 가야 할때 야입니다. 구야 할때 야. 야의 밑이란 뜻입니다. 마토가 밑이란 뜻이에요. 뿌리 본자인데요. 야마토가 한반도 예 나라의 밑으로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매를 의미하는 구야의 야는 예, 외, 이 동의할 때 예고, 일본할 때 외입니다. 이 국호들과 함께 해라는 뜻을 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야마토는 대화, 외, 일본을 전부 야마토라고 읽힙니다. 일본의 다른 이름이에요. 즉, 이 한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게이 야마토입니다. 근데 구야할 때 야하고 한자가 똑같습니다. 야가, 마토는 뭐겠습니까? 본, 뿌리겠죠? 뿌리를 말합니다. 이 뿌리를 말하는 이 마토가 지금 현재 규슈에 남아 있습니다. 구마모토라고 하는데요. 구마모토 역시 모토, 일본의 본하고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현 규슈에 있는 한 지방현인데요. 이 구마는 백제 수도였던 웅진의 고유어인 이 구마를 의미합니다. 한자로 우리는 고마라고 읽지만은 중국어로는 구마라고 읽힙니다. 이 구마국이 남하하여 세운 분국이 이게 바로 구마모토라는 얘기죠. 현재 구마모토는 앞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 야마대국에 위치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일본에서 장성하신 김용훈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 천황가는 대부분 신라계, 가야계, 웅진 백제, 즉 공주 백제계, 한성 백제, 서울 백제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 가야 세력은 이제 3세기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웅진 세력, 즉 공주 세력은 4세기, 그리고 서울 세력, 한성 세력은 6세기에 일본을 장악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저도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야마토, 즉 해의 밑에 있다는 이 야마토의 고대 상고 발음을 보면은요, 이 야는 가락이라고 읽혔고 마또는 마대, 마더, 마더, 즉 가락마더, 가락밑이라는 얘기죠. 즉 가락이 이 예였다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상고시대에는 이 예마또 할때 예가 가락, 즉 가야를 의미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고음은 야, 마더이, 야마더이 이렇게 읽는데요. 이 야마토의 이 마토가 밑, 아래라고 해석되는 이유는 이 야마토의 마토, 구마모토의 모토, 모두 이 한자의 뿌리 본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서 이 마토 모토가 모두 뿌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모토는 일본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마토는 야 나라의 밑에 있는 나라, 해 나라의 남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일본이란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 야마토국의 위치가 이제 현 구마모토하고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삼국지 야마토 위치 기록이라든가 김용훈 교수님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한반도 야 세력, 즉 외 세력이 3세기에 먼저 규슈를 장악을
했고 신라 가야 세력이 3세기에 장악했다고 김영훈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김영훈 교수님은 이 김기 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이 야마또 즉 규슈를 장악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뒤 4세기에 옹진 세력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옹진 세력 즉 구마나라. 옹진이란 말은 곰나루인데요. 곰나루는 구마나라입니다. 구마나라 큰 나라라는 얘기죠. 큰 나라가 구다라죠. 구다라가 4세기에 왜를 장악하면서 이 원래 예 땅이었던 구야할 때 야죠. 예본 이 야마토가 구마 세력이 내려온 구마가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는 구마모토 구마의 아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면서 이 원국호인 야마토가 이 일본 전체를 대표하는 지명이 되고 이후 이 구마에서 내려온 구마 세력이 야마토를 점령한 뒤에 현재 구마모토라는 지명이 굳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해를 의미하는 김해의 구야국이 야마토의 기원지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족, 예족, 외족 사람들이 국호를 이 해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 앞에 크다는 의미의 구자를 추가해서 구해, 즉 가야라고 불렸는데요. 후대에 이 구자가 금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김해로 바뀌죠. 뜻은 큰 해라는 뜻입니다. 이상준 전 음성교육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포는 원래 금포, 즉큰 갯벌이라는 뜻이고요. 김천은 원래 큰 내가 흐르는 곳, 김해도 구마, 즉큰 계열의 지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명에 쓰인 금자는 자체가 크다라는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김해는 금으로 된 바다라는 뜻과는 전혀 다르게 큰 해, 즉 태양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김해는 가야의 중심지였는데요. 발달된 문명을 자랑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야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함께 묻는 순장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순장풍습이 원래는 고대 중원의 상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원에서는 일찍 사라지고 부여로 이어졌다가 한반도에서는 가장 일찍 김해에서 그 유물이 발견이 되고요. 그 이후 야마토, 즉 일본 규슈 지역에서 이 순장풍습이 있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야의 중심지 김해는 여러 가지 유물로 볼때 일본 문화의 원류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 박물관에서 발견되는 이 가야계 토기가 5세기 말 일본 전체에 퍼지는 새끼 토기의 기원이 됩니다. 김해가 이 야마토, 즉 규슈와 관계가 깊다는 증거는 일본 왕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바람개비 모양의 청동기가 김해에서도 발굴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옛날 옛적 어원으로 여겨지는 고대 한반도 외나라, 예나라는 이제 부여를 이었죠. 부여를 이었고 그 다음에 가야를 거쳐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이들 부여, 예, 왜이 사람들은 고대 중원에서 흰색을 숭배한 상나라 후예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중국 학계는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국경을 떠나서 열린 역사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